반갑습니다. 오늘 입제일날 여러분과 함께할 법문의 주제는 선거 목단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노성자의 톱질할 것자의 나무목자의 끈을 단자입니다.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톱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톱은 새로 된 톱이 아닙니다. 노끈으로 되어 있는 톱입니다. 그런데 그 노끈도 정상적인 노끈이 아니라 썩어 빠진 노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썩은 새끼줄로서 아름드리 나무를 순식간에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썩은 새끼줄로 나무를 자르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방울물로 바위를 뚫는 마음이 기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용성스님 하시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이 백시입니다. 흰 용입니다. 장대한 성을 만들어내고 통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청룡도 아니고 황룡도 아니고 백용입니다. 흰 용이 장대한 성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수많은 중생을 통행한다는 의미의 백용성 스님이십니다. 이 스님은 14살 때에 꿈속에서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어요. 수기를 받은 이후에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순식간에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문천호하듯이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버리는 것이죠. 꿈속에서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고 난 그 뒤부터는 어떤 경전이든지 읽으면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세 때 해인사로 출가를 합니다. 당시에 화월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곳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1년 있다가 의성 고운사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아시는 수월 스님께 찾아가서 필생의 의문을 던집니다. 아마 스님들이 출가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출가 사문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할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출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는 위대한 포기입니다. 마지막 내가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있는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놓아버려야 출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의 의문,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죽으면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의 의문, 사의 의문입니다. 행자 생활을 해인사에서 1년 하고 거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수월 스님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의성 고운사였습니다. 찾아가서 용성 스님은 수월 스님에게 모든 것이
무상하여서 생사의 길입니다. 나고 죽음의 길이 다른 거죠. 나고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왔으면 가는 것입니다. 얻었으면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닌데 언젠가는 죽음의 신에게 던져주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저승의 사자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 밖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말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 보화도 모두 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내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운 좋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겨우 80년 사는데 운 좋게도 운 좋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 주인을 지주라고 그러죠. 반대로 말하면 주지입니다. 그런데 저리 오면은 이건 내 거야 하고 지주가 아닙니다. 주인 주자를 쓰지 않고 주지. 잠시 머물러 있을 때만 가진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해 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소유의 개념이 붙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닌데 하면 이런 거대한 불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내가 살아 생전에만 소유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으면 거대한 불사를 할 수 있지만 내일 떠날 건데 뭐 모레 떠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거대한 불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불어서 영원히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도 영원히 보존할 수 없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검은 보화, 자식까지 내 것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살 때 이 의문이 한껏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성 스님은. 생의 의문. 왜 태어났으냐. 안 죽을 수는 없나. 그런데 단순히 내가 왜 태어났을까. 때 되면 죽겠지. 그러고 말면 다행입니다. 편안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굴까 생각하면 이건 참이 안 오는 거죠. 응? 여러분들은 단순한 것에 생명을 걸잖아요. 흔히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소유할 수 없는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참 묘한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어? 난 영원할 수 없는가? 17살 때니까 생각이 반짝반짝반짝 빛날 때입니다. 수월 스님에게 가서 태어남 죽음이 무상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무상한 세계를 넘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용성 스님은 거기서 엄청난 답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고함을 확 지른다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당신을 통용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수월 스님은 가만히 있다가 쳐다보더니 그래 천수 대비주나 외워보거라 그랬어요. 대비주가 뭐예요? 대비하면서 하는 게 대비주인가?
데뷔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게 그거거든. 응? 던시나 꽃감이나 똑같잖아. 대단한 일을 하거라. 응? 모든 것이 무상한데 그 무상한 생사의 세계 알 수 없는 그 모습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라. 핸드폰이 와도 대단한 일 하고 학원에서 비가 와도 대단한 일 하고 눈이 와도 대단한 일 하고 되든 안 되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수도관이 그냥 터져서 물이 그냥 하늘로 솟구친다 해도 오직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아하니 업장이 두터워서 견성 성불하는 법을 나고 죽는 그 세계를 넘는 방법을 일러줘도 모를 것이야. 대비주나 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날 하니까 당신의 그 빚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안 되겠다. 10만 번을 작정합니다. 10만 번. 적어도 업장이 턱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은 10만 번은 해야 돼. 만 번도 아니고. 그래서 용성 스님은 수월 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10만 번 대비주 목표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10만 번이면 언제쯤이면 할 수 있을까요? 응? 한 달, 두 달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홉 달을 했습니다. 쭈그라고 아홉 달을 하는데 거의 10만 번 대비주가 끝나갑니다. 그 10만 번 대비주 기도가 끝나가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톡 터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캄캄한 밤에 10년을 살다가 라이트 하나 탁 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그래가지고는 안 돼. 완전히 혹독한 시련을 줘야 돼. 천도, 이천도에서 살아나는 벌레처럼 말이죠. 응? 영하 30도, 40도도 아무렇지도 않고 유행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혹독한 시련을 주어야 사람이 깨어난다니까요. 응? 10년 동안 지하방까지 가둬놓고 불빛 하나 주지 않는 그 상황, 그런 정도로 몰아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홉 달, 열 달 가까이에 죽으라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 다나다라 계속 하는 겁니다. 응? 안 돼도 그냥 해야 돼. 응? 될 때까지 해야 돼. 응? 서울대학교 시험 치다가 떨어진다. 재수, 삼수, 부끄럽다. 그게 아니고 10수, 20수 해도 무조건 끝까지 들어가야 돼. 응?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한두 번 해보고 그래 장가나 가라. 그거 속으면 안 돼. 머리가 둔하면 아예 도전도 말고 도전했으면 끝을 봐야지. 응? 견성성불하러 온 사람이 대비주 이게 문제겠냐 말이야. 생사의 세계를 넘고자 출가한 스님이 이게 문제겠냐고. 십만독이 문제겠어? 죽으라고 한 지 아홉 달이 지나서 열 달이 된대. 거의 10만 번이 끝나갈 점에 확 통하게 뚫리는 느낌이 있는데 태양광도 그런 광이 없어. 그 빛살을 순식간에 맞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내에 있던 모든 것이 쏙 빠지는 것 같단 말이죠. 음식 잘못 먹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한순간에 쭉 빠지는 것처럼 이제 겨우 소화가 되는 것처럼 쫙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장의 덩어리가 탁 녹아내리는 순간에
산화돼지 삼라만상은 다 근원이 있다. 모든 게 뿌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근원은 뭐냐 말이야. 사람의 뿌리는 뭐냐 말이야. 여러분들 뿌리는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뿌리는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 뿌리는 정고조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당군의 자손은 당군입니까? 그게 뿌리냐 말이죠. 뿌리 없는 뿌리를 찾는 거냐. 삼라만상 형형색색 모두가 근원이 있다. 사람도 근원이 있단 말이야. 나도 근원이 있단 말이야. 뭐냐 이거야. 단순하게 부모 미생전이라고 생각해보라 말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해서 태어났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몸을 의지해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생각해보란 말이야. 모든 게 근원이 있단 말이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촌수로 추적해가면은 나타나 있는 그 촌수가 뿌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삼라만상이 모두 다 근원이 있다. 그렇다면 나의 근원은 뭐냐 말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 근원이 뭐냐 말이지. 이렇게 의심이 쭉 돼가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못 견디는 것입니다. 밥맛도 없죠. 신경 쓰면 밥맛이 있나요? 신경 써서 앉아서 베기면 똥도 안 나와. 나중에 겨우 나온다고 해봐야 새까맣게 타서 나와. 요렇게 돼야 사람이 바뀐다. 응? 생의 어문이 생기면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밖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태중으로 나오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라. 도대체 나는 어떤 물건이었던가 말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있는 이 물건, 이 물건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말이죠. 입으로 한다,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혀로 맛본다. 그건 아니야, 가짜라. 죽어서도 봐야지 그럼. 눈으로 사물을 봐? 죽어서도 봐야지. 귀로서 소리를 들어 죽어서도 들어야지. 혀로 맛을 본다고 죽어서도. 죽어서 10년 된 시체는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렇고 숨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눈, 귀, 코가 다 있어. 안 입에 살 있으니까 다 있어. 그런데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뇌라고? 그게 뿌리라고? 가짜야. 7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야말로 부처님의 서광이 빛이 옵니다. 생사가 없는 그 길에는 오직 이 마음인 줄 탁 알아버립니다. 용성 스님이 이 먹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먹고 하기 전에 10만독 대다란이를 해서 업장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얻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의 근원인 마음의 세계를 순식간에 알아버린 것입니다. 업장이 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생각으로 달려들어서 무소의 멍에를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생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무소에게 멍에를 채우는 마음이라야, 그런 마음이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생마, 길들이지 않은 말, 외불소
그 성깔이 있는 놈을 누가 잡아서 멍에를 채우냐 말이지. 길들여지지 않냐는 그 용마를 누가 잡아서 멍에를 채우냐 말이야. 누가 콧대를 끼어서 길을 잃을 수 있냐 말이야. 오롯한 마음으로 그 무수의 멍에를 채우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기도하면 삼재고 팔란이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기도하면 천만 번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천만 번 사법고시를 해봐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IQ가 120짜리가 150짜리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150짜리가 100짜리처럼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